차박 텐트 치고 차박할 거라서 차박 텐트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가볼까? 평창 가는 길에 찐빵이 여기 안흥 지나가는 찐빵 팔아요. 그래가지고 찐빵 먹으면서 가려고요. 오랜만에 먹으니까 엄청 맛있다. 접사하고 할게요. 아이두젠에서 차박 텐트 보내주셔서 설치해볼 거예요. 아이두젠 모빌리티 BAT. 엄청 쉬울 것 같은데? 타이어에다가 통과시켜서 이거 체결하면 돼. 여기도 있고 이렇게. 모기장도 있어요. 이거는 모기장이고, 이거는 여기 아래 창이 하나 더 있어서 내 안에 것만 말 수 있게 돼 있어요. 모기장만 치고 잘 수 있어요. 그냥 다 내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모기장만 치고 있을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이 바깥쪽에 텐트 부분도 이렇게 업라이트 풀 때 이용해가지고 그늘막처럼 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포켓도 있고, 이렇게 포켓이 3개씩. 벤틸레이션도 있어요. 바람 통할 수 있게. 여기 너무 조용해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데? 오케이. 너무 크니까 반만 깔아줄 거예요. 이거는 엄청 큰 모기. 나한테 뿌렸어. 기름 나한테 뿌렸어. 아, 이제 찹쌀가루 먼저 바른 다음에 계란물. 거꾸로 했지.
와, 진짜 맛있다. 와, 별 하나도 안 보여요, 오늘. 와, 어, 뚜껑이 안 했는데 안 터지네. 어, 터졌다, 터졌다. 보라는데 별이 하나도 안 보여. 별 보러 가지. 잘 붙여가지고. 뜨거워. 와. 진짜 잘했다. 잘 만들었지? 물에다가, 찬물에다가 헹궈야 되는데 안 헹궜더니 탁해요. 아, 시원해. 진짜 시원해요. 안에서 먹으려고 갖고 들어왔어요. 밖에 여기 엄청 추워요. 지금 17도예요. 진짜 춥다. 응? 됐다. 벌레. 모기장도 쳐가지고 모기 안 들어올 거예요. 좋아. 오. 모기 물렸어. 약간 추웠는데 좀 춥게 잤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지?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어, 가네? 어. 뭐해? 여기 산책으로 올라가면 좋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한 30분? 근데 엄청 오르막길이라서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 캠핑장. 캠핑장이 보이네요. 제 차도 보이네? 어? 저기 제 차 보여요. 야, 저도. 비 하나도 안 올 것 같아요. 어머. 한동산 인연이 있나봐요. 와, 점점 오고 있어. 너 풀에 받치는 거 아니지? 진짜 많아요. 어디가? 아이고. 우와, 어, 여기야. 지나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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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염소들 밥 먹고 있어요. 나 여기로 걸어가야 되는데? 애들도 지금 여기로 걸어와야 되고, 저도 걸어와야 되고. 배치 상황이에요. 저 뿔에 받치는 거 아니겠지? 애들이 지금 저를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격하는 거 아니지? 지나가면 안 돼? 너무 의아하게 날 쳐다보. 잠깐만. 나 여기로 가야 돼, 그치? 오. 지나간다. 걸어간다, 나 그냥. 표정도. 안녕하세요. 인사해. 와. 흑염소 천국이네요. 너무 귀여워. 애기도 있어. 진짜 가야 돼, 이제. 퇴근 시간이야. 어, 맛있게 먹고, 많이 커. 에그 파스타. 양이 엄청 많아지. 슬리슬리 가슴이. 맛있네. 역시 대기업의 맛. 맛있어. 이렇게 안 찍어주면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쪽이. 치기도 쉽고 살기도 쉬운 것 같아요. 아이드젠 처박 텐트로 이번 처박도 잘 했어요.
지금 가방은 초코 브라운인데 막상 텐트는 차콜 색깔? 약간 카키 차콜? 그건 더 이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껍데기 가방색보다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차박하러 600마징이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안개도 엄청 심하고 일단 좀 졸려가지고 한숨 자고 집에 가려고요. 일단 요거는 아까 트렁크 열다가 물 맞았어요. 되게 기름도 맞고 물도 맞고. 와, 운치 있어. 아, 운치 있어. 비도 오고 안개도 엄청 많아요. 오, 역시 스탠리. 사과의 라임 주스. 아, 여기 원래 풍경 엄청 예쁠 텐데. 아, 좀 졸리긴 한데, 몽롱. 졸려. 식었어. 이거 따뜻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사이다를 좀 가미해 줄게요. 칵테일처럼. 아, 훨씬 낫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어요. 17도. 1시간이나 잤어요. 오, 이제